어떤 이제 좀 뭐랄까 멜로 예를 들면 뭐 말랑말랑한 로맨티스트들이 기존에 많이 봐왔던 이런 그냥 가벼운 멜로가 아닌 뭔가 좀 굉장히 센 느낌을 받았어요. 멜로지만 신재경 씨는 또 뭐 멜로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저도 이 한태정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뭔가 기존과는 좀 다른 저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싶습니다. 큰 기대 속에 진행된 남자 사랑제의 첫 촬영. 여진호, 송이자 역의 신지경 씨도 화면을 못 쓰겠죠? 구역을 당하는 그 순간 해적처럼 나타난 탈탕 첫 촬영이라 긴장했나요? 잠시간 실수 찾으셨는데요 바로 만회합니다 미도를 멋지게 구해낸 탈탕 이 모습만으로도 앞으로 두 사람이 보여줄 이날 러브스토리가 기대되죠? 드라마에서 한태상은 굉장히 설정이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여인이 나타났어요. 신재영 씨가 미도를 발랐던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서투르고 표현은 못하지만 가슴 속에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남자답고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유라는 한태상이라는 이유이 그 여자 앞에서의 이런 사랑에 대한 소수 감정과 또 그런 것들이 또 이 사람의 매력이 아닌가 캐릭터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거 로맨틱 모습부터 열정한 사랑의 아픔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멜로 연기 진수를 선보인 신지경 씨. 이번에 신지경 씨와 새로운 멜로 연기의 장을 펼칠 예정인데요. 저 약속 없죠?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악연으로 만나 점점 특별한 인연을 맺어가는 태성과 민정.